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CES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쇼인데요. 여기 왜 나와 있냐? 예전에는 가전이면 가전, 자동차면 자동차, 둘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기아,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브랜드들,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 전통적으로 이 CES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동차를 자동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IT, 가전으로도 본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살펴봅시다. 야, 세상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와, 아니 일단 가둬놓고 시작하네. 딱 가둬놓고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너네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정신없었지. 여기서 다 배우고 가, 이런 느낌입니다. 어,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어. 사방에서 쓰레기가 쏟아지고요. 대체 왜 쓰레기가 쏟아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서 이번 테마를 잡았어요. 이 쓰레기를 다시 가공해서 제대로 된 수소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오늘의 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수소, 하나는 STV라고 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펼쳐져 있는데 일단은 탈 것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우씨,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라스베이거스 거리네요. 와, 저건 뭐지? 다이스? 와, 이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이거 타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탑승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타봐도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디지털 큐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선 탑승자를 먼저 알아봐주고 AI가 이제 탑승자의 니즈나 취향을 파악해서, 네,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혼자, 네, 타는 모빌리티입니다. 혼자 타는 거예요? 네네네. 1인승이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이라고 로보틱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구동되는 퍼즐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압축해서 두 가지 전위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오늘의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전위를 추천을, 네, 해드리는데요. 네, 액티브. 네. 액티브로 가시겠어요? 네. 그럼 라스베가스 전위 시작합니다. 다이스는 왜 다이스예요? 뭐의 약자인가요? 디지털 큐레이티드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어? 디스플레이가 투명해? 투명한 데서 뭐가 되네요. 오, 이게 뭡니까? 와. 아, 이게 혼자서 여기 잠깐 주변 좀 한번 찍어주세요. 나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어, 부끄러워. 뭐가 바보가 된 기분이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핸드폰으로 뭘 하라는 거야? 웰컴 어보드. 다이스 이즈 레디 투 테이크 유. 어디로 데리고 가? 유어 세이프티 위즈 매니지먼트 시스템. 잠깐, 이게 오, 여 옆에 갑자기 이 베가스 바로 앞에인데요? 여긴 뭐야? 로보틱스 스케일러빌리티. 퀀트 에어백, 허그 에어백. 허그 에어백이 있다고? 사이드 스틱. 오, 사이드 스틱이 있대요. 오, 야, 진짜, 진짜. 와, 진짜 야외 같아. 우와, 신기하다. 아니, 이거 투명 디스플레이였는데, 분명히. 진짜 지금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핑거 앤 탭. 핑거 앤 탭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였어? 아, 허공에, 허공에. 어, 이게 된다고? 야, 이씨, 이게 돼? 허공에 하는데. 가이드 비긴. 야, 이씨, 이게 왜 되지?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이거, 요씨. 사이드 스틱을 옆에 놓고요. 드라이브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매뉴얼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데. 오, 이머전시 도어 레버도 있다고 해요. 여기 뭐 이렇게 레버가 있네요. 네, 레버가 있고. 스타터 키트 뭐 이렇게 있고. 폰과 다이스를 싱크시키세요. 이렇게. 오, 갑자기 폰이 이렇게 됐어요? 컴파트먼트 안에다 넣으라고? 컴파트먼트 여기? 요시. 다이스 이즈 나우 커넥티드. 커넥트 됐다고 합니다. 내 폰을 여기다 넣으면 커넥트 된대요. 오, 뭐야? 에어 퓨리파잉 포커스. 어, 시내 공기. 오, 저기 카메라도 있어. 피지컬 컨디션을 본다고 합니다. 링 패드 카메라를 보세요. 저의 피지컬 컨디션을 본다고 해요. 심장 박동과 옥시젠 산소랑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심장 박동 나 79밖에 안 돼? 근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라스베이거스의
어 이렇게 가라고. 오. 우와 너무 신기해.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디스플레이예요. 오, 사방을 디스플레이로 만든다고 이게 되네. 오 야씨 이거 너무 신기해. 버츄얼도 이야 이게 가는 동안에 버추얼 투어로 다른 관광지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밖을 가는 거지만 달려가는 건데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른 오 웰컴 라스베이거스 저기 왔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신기하네. 사진 찍을 거니? 하고 물어보네요. 라스베이거스 사진 찍을 거니? 하는데 사진 찍으니까 판타스틱 포토 이러네요. 오 포스트 온 그래서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해주네요. 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오씨 무서운데? 여긴 뭐지? 사막이네 사막. 오 우와 저기 아이오닉 7이 살짝 보입니다. 아이오닉 7 아직 공개 안 된 차가 지금 살짝 엿보이고 있어요. 아이오닉 7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오 저 탈 것은 뭐지? 아 저 다이스구나. 다이스들이 곳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1인용 탈 것이죠. 2인용 탈 것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예약해서 티켓 살래? 라고 합니다. 옆에 아티스트가 무슨 전시를 하는데 조유람 씨의 티켓을 지금 구매했어요. 어 라우트를 또 바꿔서 오이씨 갑자기 의자가 막 오 갑자기 오 분수쇼를 볼 수 있다고. 와 분수쇼 보는 그런 상황. 오 좋아. 오 갑자기 의자 이렇게. 여기 벨라치오인가요? 벨라치오에서 지금 분수쇼 하는데 오 여기서 갑자기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살래? 라고 합니다. 산다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곧 온대요. 나한테 온다고? 이동하고 있는데 나한테 딜리버리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돼? 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갈 때 과속방지턱 넘을 때 여기 있는 요 서스펜션이 액티브 돼서 이 서스펜션 아주 부드럽게 이 과속방지턱 넘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과속방지턱 넘는 느낌 하나도 안 났어. 사실은 안 넘었으니까. 아 이렇게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벨라지오 지나서 이런 식으로 와 인조이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 진짜 즐거웠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Your own shelter, living room, studio, playground, office 다 된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아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그래서 다이슨은 U라고 정의한다고 해요. 폰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세상에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을 하셨지? 네 폰 가져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하드웨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모든 것들을 다 결합시킨 그런 아이디어. 근데 한 가지 지금 걱정되는 건 다이스라는 건 1인용이잖아요. 네. 솔로로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옆에 가시면은 또 여러 명 탈 수 있는 공공 모빌리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 생기면 저기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스 간단히 타보고 왔는데 와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작은 탈 것을 이렇게 미래의 탈 것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이 아이디어만큼은 굉장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그냥 자동차라는 게 탈 것에 불과했는데 이젠 그런 거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저렇게 큰 공간을 사용하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이 공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럭셔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는 얘기예요. 간단히 타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H2라는 브랜드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소를 가지고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미래의 것들이잖아요. 현실의 것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그 로봇 있잖아요.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요즘은 산업 현장에서 건설하다가 말고 뭐 던져주면 이렇게 딱 받아서 던지고 뭐 이런 것들 하대. 일단 저보다는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잘 움직이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것이 산업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쇼만 할 거야? 쇼만 할 건 아니잖아.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실제 산업 현장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도 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뭐 그렇겠지만 기존의 로봇 암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 무식한 장비입니다. 정확한 곳에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확하게 딱 옮기는 거 미리 단위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스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도 형태가 막 제각각이어도 그 박스를 집어서 딱 들어 올리고 어떻게 들어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옆에 카메라가 붙어 있잖아요. 저 카메라로 이 상자의 높이, 크기, 위치, 방향,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E5라는 건 훨씬 더 유연한 거 이런 건 물론이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로봇 회사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치라고 하는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내장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더 똑똑하게 실제 인간만 할 수 있었던 작업 환경을 이제 로봇이 투입돼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을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 그 다음 단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시티팟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 개가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진짜 인공지능 개 맞네. 혼자서 자고 있어요. 아,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이걸 전시하려는 거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티팟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를 통해서 움직이는 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티팟 안에 보면 작은 팟들이 또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 짐을 싣게 되면 그 팟이 움직여서 시티팟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한 대 묶어서 일반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장 내라든지 이런 시설에 많은 짐들을 운송할 때 이 작은 팟들을 모은 큰 팟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송하는 걸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실제로 깔끔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자체가 굴러간다는 게 굉장히 미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 어떻게 가능해?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가 없잖아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범 도로에서는 실제로 운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 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말하는 수소, SDV, 그리고 AI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긴 해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수소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누가 설명해 주지? 설명 제가 다 들었으니까 제가 들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라스틱 투 하이드로젠이라고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수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수소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기존까지 수소는 부생수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수소를 팔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부생수소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그 반면에 충주 같은 지역에서는 수소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쓰레기를 수소로 바꾸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소로 바꾸게 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 사실 뭐 그 자체가 저렴해지진 않겠지만 그 수소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운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탄에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메탄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하러 수소를 써? 수소 비싸잖아. 전기로 하지 뭐하러 수소차를 쓰냐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수소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수소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전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으면 알아서 전기가 나오니까, 수소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전기로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수소를 저장하는 게 곧 전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소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수소를 저장하게 되면 그 수소를 수소 상태 그대로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소 세상입니다. 지금 바이오 프로덕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수소 탱크로 이걸 실어 날라서 각 가정, 각 사회, 각 사무실, 각 지역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산을 거치고 그 생산을 거친 수소를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전기 필요 없고요. 집에 들어오는 가스 필요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 수소만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집에 다 수소가 공급되면 그럼 자동차는 뭘로 타야 되는가? 수소로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가 있는 거지
수소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수소사회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이제 내딛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넥소 사실 조금 노후화된 면이 있죠. 내년에 새로운 넥소가 나오니까 그 넥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만 수소가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수소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SDV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하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개 중에 전혀 다른 곳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SDV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기존에는 자동차라는 게 하드웨어로 디파인 되는, 자동차라는 게 트럭이면 트럭이고 뭐 세단이면 세단이고 그냥 뭐 패밀리카면 패밀리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정하는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 가운데 있는 저 프로세서입니다. HPV라고 해서 하이퍼포먼스 비이클의 컴퓨터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기존에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차 안에 여러 지역을 나눠서 뭐 앞부분에 들어가는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컴퓨터 따로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창문을 여닫는 여닫는 CPU, 여닫는 프로세서 이런 것도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반도체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걸 하나로 통합하지 라면서 이 가운데 있는 HPVC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센터 컴퓨터에다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PC를 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HPVC가 이렇게 있는데요, 공냉식 HPVC, 수냉식 HPVC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 파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은 안 되더라도 장차 자율주행이 될 때 많은 프로세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고요. 요거 빼서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욱더 퍼포먼스가 뛰어난 장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장비에서 차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존 컴퓨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편다든지 뭐 와이퍼를 작동시킨다든지 라이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 곳에서 통합을 한다는 거죠. 통합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라면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이걸 통합했을 때 분명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HPVC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어쨌든 정해진 일을 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바꿔가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앞으로 SDV,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이제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통은 챗GPT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챗GPT도 물론 아주 훌륭한 재미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챗GPT를 그대로 자동차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죠. 아예 뜬금없는 말로 거짓말을 그냥 지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성 있고 조금 더 자동차에 걸맞는 그런 LLM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곧 자동차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챗GPT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LLM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 전시 사실 아까 제가 저 다이스를 탔을 때만 해도 저 다이스가 뭘 뜻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이런 LLM이라든지 이런 라우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적인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디파인 되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탈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 현대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미래 지금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 에스테리스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뜻한다는 이 포트투닷의 그런 슬로건처럼 현대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그 모든 방향을 다 열어놓고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